자, 오늘 이사야서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 지난주 이사야서의 그 앞부분을 좀 잠깐 함께 기억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전체 몇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66장.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어진다고 했어요. 앞부분은 심판, 그리고 뒷부분은 구원과 희망. 자, 근데 그 분기점이 1장서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오, 잘 기억하시네요. 그리고 40장서부터 66장까지가 구원과 희망, 소망으로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자, 오늘 우리 1절을 보시면 1절만 한번 기억을 되살리고 본문으로 들어가죠.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계시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보았다. 이 말이 이 이사야 강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선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다 먹혀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남은 게 유다인데, 유다마저도 이제 곧 멸망이 임박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뭘 보게 하세요? 이 보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그 이사야 강의 이제 12장까지 한 텀을 할 텐데, 몇 차례에 걸쳐 나누는 동안에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과 또 우리 삼일교회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과연 이 참혹한 역사 속에서 모든 것들이 자리를 이탈하고 이지러진 상황 속에서 뭘 봐야 되는가? 그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리는 그 봄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10절로 넘어갑니다. 보시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의 관원들을 향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모라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여호와의 법의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이제 합니다. 결국 같은 말인데 이제 표현을 달리해서 강화시키는 표현이죠. 여기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 성도들의 기억 속에 어떤 도시로 각인되어 있습니까? 향락과 음탕, 특별히 동성애가 가득했던 그런 눈먼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 롯이 잠깐 이주해서 살고 있었죠. 그 도시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무슨 심판 아래 놓여지게 되죠? 불심판입니다. 유황불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도시가 완전히 불심판 아래 놓여지고 겨우 롯의 가정만 구원을 없습니다. 물론 그 땅은 유다 땅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소돔을 소환하고 고모라를 소환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든지 유다든지 그와 방불한 나라가 되었다. 어느 나라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도성처럼 그런 못지않은 최악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의 율법에, 법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 신명기 사관을 소환하는 의도가 이 속에 깔려 있어요. 제가 누누이 시간대마다 강조한 바가 뭐냐 하면 그 나라가 선한 역사를 만들어냈느냐, 더럽고 악한 역사를 만들어냈느냐, 나라든 공동체든 개인이든
뭘 기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 사관입니다. 신명기라는 책은 어떤 역사적 기억을 갖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제일 먼저 도착한 산이 시내산입니다. 거기서 뭘 봤죠?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그리고 들어가서 지켜 순종해야 될 삶의 원리, 원칙,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묶은 책이 뭐예요? 신명기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선한 역사냐 악한 역사를 만들어냈느냐의 가장 굵은 기준점은 명확해요. 신명기의 말씀대로 왕들이 살아냈고 그 공동체가 순종했느냐와 아니냐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짝이 되어버린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이탈한 선로와 같이 기차와 같이 이탈한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밖에는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국방, 교육 모든 문제를 열거하면서 복잡하게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답은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 외에는 시대가 살 길이 없어요. 믿습니까? 오히려 문제가 복잡할수록 답은 간단한데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오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도대체 이들의 문제가 뭐길래 어떠했길래 이렇게 강렬하게 촉구를 하시는가? 11절을 우리 전체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들이 예배 수가 모자랐나요? 재물이 모자랐나요? 그 예배를 드리는 정성이 부족했나요? 진심이 덜했나요? 아니에요. 모든 게 넘쳤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 조금 더 예배 수를 늘려야 되겠다. 이제 그만 늘려도 됩니다, 이제. 또 예물을 좀 더 드려야 되겠다. 아, 더 진심을 좀 담아야 되겠다. 충분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치게 했어요. 그리고 이 예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어디에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은 대상이 되었고 싫어버린 바의 대상이 된 이유는 딴 데 있어요. 어느 정도 이들의 드리는 예배를 혹독하게 평가했는 거 아니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뭐 할 뿐이니라? 자, 앞을 보실까요? 아,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 있었구나. 마당만 밟고 지나갔으니까 그렇지. 조금 더 지성소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얘기일까요? 근데 여기 좀 미진한 해석이 하나 좀 고쳐져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여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 말은 정확한 워딩은 내 마당만 짓밟을 뿐이니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그들의 그 넘치는 열기가 담아진 수많은 예배, 수많은 재물, 수많은 정성, 뜨거운 종교적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당, 하나님의 집, 성전을 무너뜨리고 짓밟고 파괴하는 행위가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평가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내 집만 더럽히고 갔구나. 내 마당만 무너뜨리고 갔구나. 이게 짓밟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문제점을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좀 보십시다.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간이 여기는 바요. 분향도 예배의 순서죠. 월삭과 안식일과 이거 예배 종류입니다.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니 예배 자체가 무슨 악을 행하는 행위가 되겠습니까? 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절기 때마다 예배 때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행위가 나에게 짐이 된다. 내가 마음이 곤비하다. 기뻐하지 않는다. 싫어버린 바 되었다. 이런 아주 적대적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거기에 더 나가서 오히려 내 집을 너희들이 지금 짓밟고 있다. 뭐가 어떻길래? 15절을 좀 볼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해요? 자, 앞을 보세요. 예배자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대요. 그 이 피가 어떤 피일까요? 제물 드리기 위해서 제물 잡다가 흘린, 묻은 그런 피를 얘기하는 걸까요? 자, 여기서 손을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오목한 손입니다. 손을 펴서 하니까 이렇게 손을 피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손이 아니고 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오므려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손을 얘기합니다. 복 주세요. 이것도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오목한 손을 얘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오목하게 구부려 하나님 앞에 내어민 손 안에 뭐가 가득해요? 피. 이게 도대체 무슨 피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 피가 중요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피길래? 자, 성경을 보십시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하는 자를 도와주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앞을 보십시다. 이 피의 실체가 살금살금 얼굴을 드러내죠? 이런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배경 설명을 좀 하고 이 본문을 좀 읽읍시다. 이스라엘은 이미 예배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고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성전이 퇴락해 있어요. 온 데 막 허물어지고 이게 원래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써야 집이 보관이 잘 되죠. 근데 사람이 들락거리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다 보니까 곳곳에 곰팡이 쓸고 삭고 또 거미줄 쳐져 있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성전 청소를 싹 시켰습니다. 근데 성전 청소를 하다가 이 헌금함에 누가 이렇게 쑤셔 놓은 말씀 두루마리를 발견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왕에게 갖다가 주니까 그걸
사관이 읽는데 그 말씀 앞에 마음이 무너지면서 많이 웁니다. 아, 이 성전의 예배가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구나. 그래서 그냥 주보 새로 만들고 찬양대원들 쫙 다시 뽑아가지고 찬양대 성가대 옷 입히고 성전 거미줄 걷어내고 곰팡이 쓴 거 닦아내고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도 예배를 회복하자 해서 찬양대원들은 찬양대석에 앉고 또 안내하는 사람들은 주보 들고 저 문 밖에서 쫙 이제 오랜만에 끊어졌던 예배가 회복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성전 문 밖에다가 보냅니다. 그리고 예배하러 들어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를 날린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절 다 같이 시작. 망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자, 여기서 보시면 너희 예배를 잘 드리라 그랬어요. 길과 길은 뭐예요? 삶의 방식이죠.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랬어요. 길과 행위입니다. 다음 줄 볼까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다음 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네, 시간이 없으니까 준비는 15절까지 했는데 그냥 여기서 자릅시다. 이들이 형식적인 예배가 무너져서 문제였습니까? 예배자로서 삶의 문제가 문제였습니까? 그렇죠.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들이 이웃들을 빼앗고 착취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대악작같이 뺏어서 움켜쥐었는데도 그러니까 그들은 철철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손에 그런 약한 자들을 착취한 피가 가득한데 그 오목한 손을 하나님 앞에 내밀어서 또 뭘 달라는 거예요? 복!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평가하셨습니까? 그거 나 싫다. 역겹다. 이제 그런 예배 하지 말자. 문 닫자. 이게 말라기 선지자의 고발 아닙니까? 그런 예배당이라면 예배하지 말자. 여러분, 예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헌금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형태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는 지나치게 열정과 종교적 열심을 동원해서 하는데 정작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내미는 오목한 손에 보면 이웃들에게 거짓말해서 빼앗고 착취해서 빼앗고 이웃은 죽어나가는데 피를 흘리고 널브러져 있는데 그 피가 가득하더라 그 말이에요. 결국 이것은 예배의 정의를 우리에게 새롭게 던지는 과제입니다. 뭐가 문제였겠어요? 예배 숫자가 모자라서 정성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저 예배당 문을 없애야 돼요.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골로새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요즘 저녁 예배 때마다 골로새서를 하는데 어려워요. 그런데 요지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이시니, 거기 파스라는 말을 썼어요. 헬라 말로 모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만유이시니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빚어졌기 때문에, 모든 그들이 타락, 그 후에 타락이 찾아와서 그렇지, 희미하게나마 이 만유 속에는 누구의 형상이 박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형상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없는 노인의 그 슬픈 눈동자 속에서도 우린 누구의 형상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오늘 때거리를 굶을 수밖에 없는 그 약자들의 눈빛에서도 누구의 시선을 만나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시선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봐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다. 근데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 창조의 세계에 대한 본능적인 다가섬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이고 형태적인 예배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나가, 저 문을 나가서는 그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피 흘리는 것도 안중에도 없고, 그 피가 가득한 손을 펼치고 들어와서 또 복주세요, 복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런 예배 하지 말자,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17절을 보세요. 선행을 배우며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정의, 이 미시파트라는 말을 썼어요. 미시파트. 근데 이 미시파트라는 말이 우리 개역개정에는 정의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총신 신대원 구약 신학자인 우리 김희석 교수님은 이 부분을 공의로 해석을 했어요. 공의. 그뭐 정의나 공의나 그게 그말 아닌가 좀 달라요. 이 미시파트라는 말을 공의로 해석하면 이 공의라는 말은 사회적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나 공의는 비슷한 어감을 갖고 있지만, 공의, 미시파트라는 말로 해석을 하면 이게 사회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신과 하나님 백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둘의 개념은 별개의 것일까요? 하나의 이야기일까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즉,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 성도는 자연스럽게 누구를 향하여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까요? 이웃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시선을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은 대사회를 향해서, 대인을 향해서 마음이 흘러가고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수 진영에서는 자꾸 이웃사랑, 사회에 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누어야 된다 그러면 행위구원론자라 그러고 사회복음주의자라 그래요. 여러분, 저는 기질적으로 아주 극보수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 모르지만 알아갈수록 배워갈수록 선명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백성은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회복음이 아니고 행위구원이 아니라 믿습니까? 우리 3.1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교회가 자기네들끼리만의 리그에 매몰되어서 개토화되어서 여러분 요즘 그 드라마든지 무슨 글이든지 가십거리 속에 문제만 터지면 한국교회를 뭘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빌런. 한국교회가 우스갯거리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 금자씨라는 영화 있죠?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아주 그거보다 명징한 고발이 없어요. 너나 잘하세요.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런 빌런의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뭐하자. 자 앞을 보시니까 변론하자라는 말은 법정인 용어인데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죠. 자 그러면 너희가 옳은지 내 말이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 그 말 아니에요. 변론하자는 말은. 그런데 항상 삼위 하나님께서 이 글을 인격을 가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실 때는 여기에 워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30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뭐와 뭐를 둔다 그랬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그 복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니까 거기서 선택을 하라 그 말이겠죠?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비슷하게 여호수아서 24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면 선택하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을 복이 좋을지 저주가 좋을지 너희가 지금부터 알아서 결정해라 그 얘기일까요? 우리 애기들이 밥을 잘 안 먹죠. 간식을 먹으려고 그러고. 그럼 엄마하고 할머니가 밥그릇을 들고 숟가락을 두 양반이 들고 한 입만, 너희 한번 어디 데려갈게. 그럼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할머니는 어떻게든 끝까지 먹이려고 그러는데 엄마는 화가 나니까 먹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그러면 얘야 지금부터 네가 밥을 먹든지 말든지 네가 잘 알아서 선택해라 그 얘기예요? 그 엄마의 진심 속에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너 안 먹으면 죽어 그 뜻 아니에요? 예? 너 안 먹으면 죽어 그 얘기야. You have no choice. 그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가 지금 자 우리가 한번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한번 따져보자. 이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본문을. 18절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거절하든지 순종하든지 알아서 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외엔 답이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미 그 답을 오늘 본문 첫 절에서 했죠. 여호와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걸 이 길 외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3.1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에 진정한 남겨진 자가 되어서, 그 우리가 잘나서 남겨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고 남겨진 자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이 시대를 그리스도 앞으로 향도하고 이끌어,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해답이십니다. 이거를 목놓아 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는 은혜와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